코끼리를 냉장고에 넣을 수 있는 방법은 셀 수 없을 만큼 많다. 우선 도끼 안자루를 준비한다. 그리고 산신령이 살고 있는 깊은 산속 연못으로 향한다. 그 연못에 가져간 도끼를 빠뜨린다. 그러면 잠시 후 산신령이 나타나 이렇게 물을 것이다. 이 금도끼가 네 도끼냐? 나는 아니라고 말한다. 그러면 이 은도끼가 네 도끼냐? 나는 또다시 아니라고 말한다. 내 도끼는 그저 평범한 쇠도끼라고 말한다.
그러면 산신령은 껄껄 웃으며 이렇게 말할 것이다. 정직하고 착한 아이로구나. 이 금도끼와 은도끼를 상으로 주마. 그러면 나는 산신령에게 제안을 한다. 금도끼와 은도끼는 필요 없습니다. 대신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어주십시오. 그렇게 산신령의 도움으로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데 성공한다. 또 이런 방법도 있다. 독이 든 사과를 준비한다. 그리고 마녀가 살고 있는 깊은 산속 오두막으로 향한다. 마녀가 문을 열고 모습을 나타내면 나는 준비해간 사과를 내밀며 말한다. 저희 집에서 키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사과랍니다. 이 사과를 드시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예뻐질 수 있죠. 그렇게 거짓말에 속아 독사과를 먹은 마녀가 쓰러지면 나는 곧장 마녀의 거울에게 다가가 묻는다. 어떻게 하면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을 수 있지? 모르는 게 없는 이 똑똑한 마법의 거울은 내게 해답을 알려준다. 어린 왕자가 살고 있는 별 바로 옆에 코끼리 별이 있답니다. 그 별에 세상에서 가장 작은 코끼리가 살고 있죠. 그 코끼리를 데려와 냉장고에 넣으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그 별에 갈 수 있지? 세상에서 가장 빠른 우주선을 타고 가야 합니다. 그 우주선을 어떻게 구할 수 있지? 거울은 대답한다. 금도끼와 은도끼를 팔면 그 돈으로 우주선을 살 수 있을 겁니다. 다시 도끼를 준비한다. 그리고는 또다시 연못을 찾아가 도끼를 빠뜨린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산신령이 나타난다. 나는 산신령에게 우주선을 사야 하니 금도끼와 은도끼를 달라고 부탁한다. 하지만 산신령은 내 부탁을 거부한다. 이미 냉장고에 코끼리를 넣어주었으니 금도끼와 은도끼를 줄 수 없다고 말한다. 나는 산신령을 협박한다. 금도끼와 은도끼를 주지 않으면 매일 하루 세 번씩 찾아와 연못에 오줌을 눌 거라고. 그러면 산신령 할아버지는 평생 오염된 연못 속에서 살아야 할 거라고 말한다. 겁을 먹은 산신령은 결국 그렇게 금도끼와 은도끼를 내게 빼앗긴다. 나는 그 도끼들을 팔아 돈을 마련해 우주선을 구입한다. 그리곤 그 우주선을 타고 코끼리별로 날아가 세상에서 가장 작은 코끼리를 만난 후 그 코끼리를 데리고 다시 지구로 돌아온다. 그리고 그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다. 내가 지어낸 이런 이야기들을 가장 열광적으로 좋아해준 사람은 엄마였다. 하지만 아버지는 별로 말이 없었다. 그저 조용히 내 어깨를 두어 번 토닥여주는 것이 전부였다. 하지만 괜찮았다. 그저 늘 묵묵히 사과나무를 가꾸는 아버지의 뒷모습처럼 지루하지만 평화로웠고 단조롭지만 영원히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만 같던 그때의 그 시간들이 나는 참 좋았다. 악몽이 시작된 것은 마을에 공장이 세워진 후부터였다. 어느 날 포크레인이 나타나 숲을 밀어버렸다. 그리고 그 자리에 거대한 비료 공장이 들어섰다. 그 비료 공장으로 무언가를 싣고 온 트럭들이 끊임없이 드나들었다. 트럭에 실린 것은 연초벅이라고 불리는 담뱃잎 찌꺼기였다. 비료 공장은 퇴비로만 써야 하는 그 연초박을 유기질 비료로 만드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뿜어져 나오는 온갖 유해 물질들이 물과 바람과 공기를 타고 마을 전체를 뒤덮었다. 사람들은 매일 악취와 호흡곤란, 원인 모를 피부병에 시달렸다. 그 지독한 냄새 때문에 기절까지 하는 사람도 있었다. 사람들은 공장으로 몰려가 거칠게 항의했다. 하지만 비료 공장 사장은
오히려 당당했다. 화학물질 배출량이 허용기준 이하라는 믿기 힘든 조사 결과를 들이밀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며 마을을 떠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엄마도 마을을 떠나는 것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쉽게 결정하지 못했다.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아버지의 사과나무들이 원인 모를 이유로 하나 둘씩 말라 죽어가기 시작할 무렵, 늘 활기차고 건강했던 바둑이가 갑자기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버리고 말았다. 그리고 얼마 후 엄마가 아프기 시작했다. 암이었다. 엄마가 세상을 떠난 후 나는 아버지를 증오했다. 엄마의 죽음은 순전히 마을을 떠나지 않은 아버지의 탓이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 후 아버지는 나를 삼촌이 살고 있는 도시로 떠나보냈고 나는 다시는 아버지를 찾지 않았다. 그때부터였던 것 같다. 가끔씩 세상이 아주 차가운 냉장고 속 같다는 그런 기분이 들곤 했던 게 말이다. 그로부터 20년 후 아버지는 과수원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었다. 지난 20년간 아버지가 어떻게 살았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내가 아는 거라곤 그 20년 동안 수십 명의 마을 사람들이 암에 걸려 죽었다는 것과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비료 공장 사장 또한 암에 걸려 죽어버렸다는 것, 그리고 아버지 또한 폐암 말기 환자였다는 것뿐이었다. 그날 아침 나는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듣고 곧바로 병원으로 향했다. 아버지는 어둡고 차가운 영안실 안에 누워있었다. 오랜만에 마주하는 아버지의 얼굴은 몰라볼 만큼 초췌해져 있었다. 그런 아버지의 얼굴을 지그시 바라보다 나는 생각했다. 엄마,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을 수 있는 가장 슬픈 방법이 뭔 줄 알아?